예, 이번 시간에는 링크드 리스트의 엘리먼트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포문을 이용하는 거죠. 자, for int i는 0, 그리고 i가 numbers의 size, 그리고 i를 1씩 증가시켜서 system out.println numbers.get i 이렇게 하게 되면 이 numbers에 속해 있는 이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출력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근데 과연 이 구문이 효율적인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포문이 실행이 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linked list의 get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제가 get 메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get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포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를 탐색할 때 이것이 실행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이 포문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이 포문을 이용해서 이 구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즉 i의 값이 0일 때는 자, 이게 i가 0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이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바깥쪽에 포문이 들었을 때 안쪽은 한 번도 실행이 안 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실행이 될 때 여기 있는 i의 값은 0이 아니라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1이 되니까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죠. 안쪽에서는 포문이 한 번 실행이 됩니다. 바깥쪽이 세 번 실행이 되면 안쪽에서는 두 번, 그리고 네 번째로 실행이 되면 안쪽에서는 세 번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포문이.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이 포문이 내부적으로 또 돌기 때문에 예, 효율적인 코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get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rayList로 구현된 get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배열의 인덱스 값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랜덤 액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터레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